있어. 그러네. 이거 어디? 뭐 이게 싹 바뀌었네.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완전 싹 바뀌었네. 그 M60. 이게 우리 인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베스트랩이라고 해야 되나? 난 베스트랩 아닌데. 오늘 게스트. 오늘의 베스트랩 게스트 고정진이. 안녕하세요, 베스트랩 드라이버 레이입니다. 오늘은 신형 5 시리즈가 나왔다고 그래서 초대받아서 지금 야간 BMW 영종도에서 무슨 야간 드라이빙 스쿨 한다고 그래서 뭐 한번 왔습니다. 울트라 미니군도 와 있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안녕하세요. 이게 형 지금 풀체인지 된 거지? 맞지. 완전 풀체인지? 이거 전기차 60. 이거 전기차야? 차가 좀 무거워 이 차가. 야 울트라 미니군. 예. 이거 전기차야? 예. 오늘 우리 뭐 보러 온 거야? i5요. 아 전기차? 아 전기차도 있고요. 이게 같은 플랫폼으로 내연기관도 있고. 아 네. 그냥 이게 풀체인지 된 모델 보러 온 거야? 네. 모르시는 척 연기 잘하시네 형님. 아 나 진짜 몰라. 아무 정보 없이 왔어. 아 진짜요? 그냥 5시리즈 보러 오라고. 와 이거 8시리즈 개인 산 거 같아. 야 안에 이거 뭐야? 너무 이건 좀 별로다. 이건 좀 별론데. 이게 너무 예쁜데 형 이거?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샤하게 들어오는데. 와 죽인다 이거. 오 계기판도 너무 예쁘다. 오 여기 형. 형 우리 추억의 5시리즈가 있다. 아 우와 이게 5시리즈구나. 이렇게 작았어? 진짜 멋지다. 이거 거의 형 요즘 3시리즈보다 작은 거 같은데. 뭐니뭐니 해도 신차야. 그렇지. 가지고 싶은 게 없어. 신차가 짱이야. 아 여기 뭐 이렇게 싹 바꿔놨어. 안녕하세요. 이거 돌아가야 돼. 신차의 비밀번호입니다. 야 이거 별거 없는데 벽이 있어. 미로처럼 해놨어 이렇게. 약간 천사 컨셉인데요. 요즘 나오는 이 BMW들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고 브레이크 느낌이 전혀 없어요. 밟는 느낌이 거의 없어. 허당이야? 그냥 약간 깊이로 느껴야 돼. 이게 똑같아. 이게 똑같아. 이 차 스펙 알아요? 형? 다 알지. 관심 없지만 알지. 그래서 형을 데리고 왔지. 나는 차일못이거든. 이건 지금 내연기관이잖아. 이건 530이라고 하던데. 이게 바뀐 게 되게 많아. 예. 파란색? 이게 와, 좋다. 맛있겠냐. 와. 여자들이 타면은 좋아하겠다. 이게 막 바뀔 거 바뀌기도 할 걸. 이거 봐 또 올라간다. 왜 그런 거야? 의자가 올라가? 의자가 뒤로 갔다 올라가. 그럼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희 차량 교체가 좀 있을 예정이고 오른쪽에 있는 M60 차량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씨. 옮겨. 저희가 530i 탑승했을 때 시트 이슈로 인해서 M60 차량으로 옮겨 탔습니다. 와. 이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치. 잘 됐네. 그러니까 이걸 타러 왔는데 솔직히 엄한 거 탈 뻔했잖아. M60 전기면 형 M5보다 빠르지 않을까?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초반 스타트는 빠를 수는 있는데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내연기관이 빠르지. M5가 빠르지. 소리. 와 소리. 이 소리를 좀 듣고 싶었어. 차 좋다. 차가 되게 높이 있네. 이걸 아마 밑으로 네, 한 칸 더 내리면 원 페달 모드거든? 위로 바뀌는구나. 그치. 그럼 이게 아마 능동용일 거야 아마. 앞차에 따라서 회생들은 세게 걸리고 약하게 걸릴 거야 이게. 와 내가 악셀 떼볼게. 이봐. 차가 알아서 앞에 차 있으면 쓰고 없으면 뭐 끝까지 쓰는 건 아닌데 회생제동이 좀 세게 걸리지. 회생제동을 스마트하게 지가 조종한다? 그치. 여기까지 타본 결과 승차감은 아이오닉보단 좋다. 그치. 편하네. 가속을 좀 해보시면서 사운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을 하래. 자, 좀 벌려 가시고 출발. 아이오닉보단 느리네. 이거 지금 에피션을 해놔서 그럴 거야. 아 그래? 와 서스펜션은 진짜 좋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승차감은 되게 좋은데 옆에 탄 나도 지금 되게 편하거든? 그럼 얘도 4륜인 거지? 그치. 뭐야? 오 색깔이 뭐랬어? 갑자기 이거 눌렀더니 소리 바뀌고 썬루프 열려. 엑스프레시브 모드래 그게.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영화 이게 쫙 할 때 있잖아. 영화 극장에서 딴 모드 해보자. 와 쉽구나 이거. 이거 무슨 예술 작품이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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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뒤에 그릴 봐봐봐. 저 뒤에 그릴. 오, 비상등 키니까요. 이거까지 이렇게 돼. 와, 세다 이거. 출발. 오, 아 이거 추월하면 안 돼. 빠른데? 빠르네. 와, 근데 이거 핸들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많이 두꺼워 얘가. 손작은 여자분들이 타기에는 진짜 너무 두꺼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지? 요즘 BMW들이 되게 두꺼워지더라고. 이건 연료 소비가 이건 효율적인 주행이래. 근데 차가 되게 느려졌어 갑자기. 자,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 옵션으로 써볼까? 그래. 무슨 소리 나나? 아무 소리도 안 나네. 그러네. 와, 승차감 진짜 좋다. 말도 안 돼. 그러게, 승차감은 진짜 좋다. 와, 뭐야 형, 감속할 때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엔진이, 그러니까 엔진으로 따졌을 때 백토크가 걸리거나 뭐 회생제동이지. 그럴 때 소리가 나는구나. 그치, 저항이 걸릴 때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2.3톤이라 핸들이 그렇게 경쾌하진 않아. 그냥 편안한 맛에 타는 거지. 존나 세게 발랐네. 나 이거 해볼래 이거. 에피션? 응.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상한 소리.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병원 1억 3천, 이게 1억 3천이라고? 1억 3천. 1억 3천 몇백이야. 1억 3천 주고 이거 살래? 8천 주고 아이오닉엔 살래? 둘 다 안 살래. 아니,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둘 중에 무조건 골라야 돼? 이거 살래? 아이오닉엔 살래? 이거 살 것 같아. 형은 이거 살, 이게 어울릴 것 같아. 원래 구멍이 있었잖아, 옛날 건. 이건 이렇게 나오고, 나왔다가 들어갔다 오르락 내리막도 되고, 아주 좋아. 시트 구성이. 타고 내리기가 되게 편해. 짤막한 시승은 마쳤고요. 막대기만 봤는데, 승차감은 100점이네요, 거의. 야, 근데, 아까 530을 탔어야 되잖아. 근데 시트 고장 때문에 우리가 얼떨결에 그런 거 탄 거지. 형이 물어보고 싶다며. 아, 여기 있네. 아, 네. 우리가 안 타본 내연기관 타봤지. 그치. 내연기관에서 그러니까 5시리즈 자체가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되게 좋아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탔던, 아, 엄청 좋아져. 네. 아, 일반 것도 좋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5시리즈 하면 그래도 펀드라이빙을 조금 즐길 수 있는 차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정숙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잘 잡아주니까 브레이크들 막 이런 게 다 승차감은? 승차감은? 승차감 너무 좋다고? 네. 530? 난 돈 안 써도 되네. 530 사면 되겠네. 530 형 내연기관 싫다며. 데일리카로 하려면 무조건 그냥. 아, 진짜? 난 승차감 좋은 게 지금 1순위니까. 그럼 BMW가 스포츠성을 버리고 약간 난 스포츠 상관없어. 데일리로 갔나? 알파도 지금 데일리로 타고 다니려고 그러는데 사람한테 지금 약간 스포츠성보다는 데일리성이 강해졌다 이거죠? 네. 그게 좋은 거지. 그래서 아, 이젠 진짜 펀 드라이빙을 즐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M2 사야지. M2 사야지. M2 아니면 M3 가야. 그치, 그런 거 사야지. 막 이런 생각. 근데 차가 엄청 커졌더라고. 많이 커졌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뒤뚱뒤뚱하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그럴 줄 못 잡아줄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2열도 제가 두 번째 때 타고 왔었거든요. 네. 너무 편하네요. 아, 약간 진짜? 뭔가 가죽이 촉촉해져가지고 촉촉하던데. 촉촉한 가죽. 그동안 연 저희가 근데 우리가 구독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다잖아. 그래? 그냥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먹어. 행사가 있대는데 가야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아, 저 형 진짜 먹을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자리에 오늘 주인공 제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BMW 건축가 아니야? 건축가인데 경제 평론가 약간 그런 것도 하고. 오, 이
안녕하십니까. 어때요? 아드리안 번. I know that this is a very important occasion for BMW Korea. So when they ask me, 저희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나중에 시승차 나오면 공도에서 더 자세히 한번 형진이 형과 함께 시간을 두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런칭하는 행사라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제일 최초로 런칭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뭐 구독자님에게 보여드릴 건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고 뭐 이런 행사 같은 거야 뭐 저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